10월 14일 목요일 대놀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이 치과계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ESG 위원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으며 감엑스 역시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시덱스에 독일 공동관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제7회 정기의사회를 통해 100주년을 맞는 내년 시덱스에서 약 25개 부스 규모의 독일 공동관을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치과 의료 이용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치과 의료 불평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서울에 소재하는 치과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치매국악연구회가 한국치매협회와 상호협력활동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치구연은 치매 영역에서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치매협회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대한치과병원협회 황의환 회장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민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황의환 회장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다며 수련 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에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치과보철학회 부산지부가 2021 온라인 학술 집담회를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전환기의 오버댄처를 주제로 보다 예지성 있는 오버댄처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학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료협조 요청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헬스 분야 인력이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규제 전문가 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총 98,246명이 바이오 헬스 분야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미지급 인원수가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7,682명으로 11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정보, 별점 테러 등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별점 리뷰 테러로 몸살을 앓았던 의료계 희소식일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후 자동조정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 중 절반만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 개시 의료분쟁 사건 중 조정 및 합의가 이뤄진 사건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의신보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가 10월 15일 종료됩니다. 개국 1주년 이벤트는 350만원 상당의 풍성한 경품이 준비됐으며 치의신보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